사랑해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오늘 온천하러 가요. 민민이 좀 감기 기운이 있거든요. 안 가려고 하는데 기어코 가자고 해서 더 심해지면 어떨지 챙겨줘. 걱정인다. 챙겨줘. 민민이가 저 데려오면 차 사주겠댔어요. 맞지? 응. 그렇게 저 데려오라고 하네요 계속. 아 공기 안개인가? 많이 춥지. 감기 기운 있는데 걱정이네. 아 날씨 너무 오. 얼마나 마음에 들어. 한진도 일시 온천 쇼젠 하나 둘 짠. 차에서 그런 느낌이에요. 네. 어.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좋은데 냄새도 좋은데 여보 호텔 냄새는 아, 이렇게 좋아. 와 맘에 들어 여보. 친절해. 오늘 평일인데 사람이 많대요. 한복하고 나왔어요. 짜잔. 어 찜질방. 여기 스파게티로 사쿠라 스케일 장난 아니죠? 야 너무 많다 사람. 너 피곤해? 아니 밖에서 그 겁나 내려왔는데 겁나 피곤해. 겁나 피곤해? 또 졸린대요. 아 자야지. 민민이 가슴 속에서 자야지. 데코 어? 뷔페예요. 뷔페 맥주도 있는데. 오 맥주 많다 여보. 먹자. 어? 사람 다 여기 모여있네. 우리 아싸. 방금 목욕탕에 우리 둘밖에 없었어요. 맞아요. 나 이거도 먹을래. 연어는 한 번에 두 개밖에 안 준대. 이거 술 너무 냄새 좋아. 냄새 좋은데? 민민이 감기 아직 좀 더 심해졌어요. 어쩜 좋아, 어쩜 좋아, 여보. 저는 지금 아침밥 사러 가는 길이고요. 민민이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누워있어요. 어제 온천 갔다가 많이 아파가지고 밥 먹고 약 먹고 바로 잤거든요. 아침에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. 비 와서 날씨는 안 추운데 아 민민이가 아프니까 재미가 없어요. 엄청 다운됐어요. 이건 치카이. 응. 아빠는 안 들려. 이거 자세히 나와. 짠.
가서 유민이 먹여야겠어요, 빨리. 먹어. 나 좀 더 쓰라. 나는 떠들었어? 진짜? 에이. 근데 괜찮았어. 주머니께로 떨어뜨렸어. 맛은 잘 안 느껴져. 야, 저걸 시설이 왜 이 모양이야? 这里吗？发热门诊是这个大门，右拐绕着楼走半圈，绕到西南角，居然部旁边上面写的发热门诊，你们能看见吗？就往前绕走一下。 더워? 유민이 지금 감기 걸린 지 4일째예요. 근데 안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왔는데 기다리다가 또 병 걸릴 것 같아. 응. 난 못 기다려. 그럼 어떡해? 집에 가자. 여기까지 왔는데? 가까워. 걸어가도 돼. 뭔 소리야. 진짜 수액 맞아야지. 맞으러 왔는데. 여기 걸어가서 샤워 먹으러 가자. 아까부터 이러고 있어요. 진짜 어이가 없네. 유민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몰라서 웃었어. 맛있는... 언니 계속 웃고 있었어요. 뭐 웃어. 네가 아픈 게 내가 나한테 뭐가 좋아.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못 가는데. 명절에도 같이 못 보내고. 같이 보내잖아. 같이 집에 있었고. 유민이 어쩌다 사흘 휴가인데 사흘 내내 누워 있었다. 첫날에 나가서 싸돌아 다니다가 그 뒤로는 쭉 누워 있었네요. 땀난 거 봐. 조지도. 내가 눈치 없었어. 아 진짜 진료를 한 사람 몇 시간 보는 거야. 아플 때 매운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나 욕 먹을 거 같아. 젠젠 아픈데 매운 거 먹으러 왔다고. 음악이 너무 슬프다. 매치야 오랜만에 낮에 나오는데 어때요? 콧물이 쫄 나왔어. 허셔. 허셔. 좋은다. 어? 니가 했던 어향 계란이랑 다른데? 마라 소고기예요. 튀겼나 봐. 향그래. 너는? 나도. 망한 요로를 띠입.
신는 줄 알고 이거 세 개나 시켰는데 실패. 계란까지 일하는데 그치 얘부터 시작해서 엥? 물음표 얘 나오고 또 두 개 배 안 불러요 참 디저트 먹을 수 있어 반 이상 남겨놨어요 돈 아까워 네. 얼마 썼어? 134. 오, 추. 저희는 카페에 왔어요. 일하러요. 일하러. 맞아요. 일 잠깐 하고. 연애. 이게 삶인가? 이런 느낌이야. 예쁘네. 예뻐? 예쁘다, 여보. 예쁘니까요. 나는 해줄래, 여보. 응, 일로. 인사해, 여보. 같이 와봐. 마음이 사랑해. 아 웃겨. 유민이 겨우겨우 말 걸었는데 거절 당했어. 여기 예쁜데.